영주시 한가운데 있는 삼각지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철로로 인해서 닫혀진 이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였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영주 시민의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 전에 여기를 방문한 게 2013년도 가을쯤이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허름한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락이었고요.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주거지 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마을 평상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제 재밌는 얘기도 나누시고 손자 손녀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밭에서 따온 고추나 가지들을 이제 나눠 드시기도 하시고 오늘날 보기 힘든 이웃 간의 정과 배려가 좀 담긴 그런 활기찬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을 구조를 그대로 노인복지관 설계에 담아서 이분들의 삶의 연장성산의 공간 구조를 만들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계는 원래 마을이 가지고 있던 마당의 요소와 골목길의 요소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여백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담소와 활동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마당과 골목길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나 영화 상영을 할 수도 있고 일반 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를 하고 또 공용 식당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대강당은 누구나 대관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용도로 얘기를 했고요.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낡고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노인이 되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노인이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죠. 여기 노인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들면 나도 저렇게 즐길 수 있겠지,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 하면서 노년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노인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